중독 예방 학교.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벌써 중독 예방 학교가 개강한 지 10주차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녀들과 좀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부모로서 숙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평소와 다르게 저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반항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부모들의 목소리는 점점점 올라갑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지, 공부해야지, 라고 했다가, 스마트폰 하지 마, 게임 그만해, 라는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그말 바로 듣지 않죠. 그러면 점점점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의 행동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자녀들이 뭔가 부모들의 말에 대해서 행동을 따르지 않고 저항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의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예전에는 그런 방법을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달라요 라는 의미로 뭔가 지시하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 교육하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모른 채 계속 그 방법을 고집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항을 한다라는 것은 방법을 바꾸라는 하나의 사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바꿔야 되느냐? 왜 부모님들이 방법을 못 바꿀까요?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주체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은 자녀들과의 대화나 만남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의 주체는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원을 가진 것도 자녀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들어보기 위해서는 부모가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다른 방법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항을 한다라는 것은 저항을 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교육 방법을 바꾸라는 하나의 사인이다. 그럴 때내 것을 고집하기보다 자녀들이 변화의 주체자이고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두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